네, 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 옛날에 그 밥심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밥 하나만 맛있어도 열반찬 부럽지 않습니다. 요즘 전복이 너무 싸서 오늘은 전복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복밥을 하려면 뭐 전기밥솥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뚝배기다 한번 해볼 거예요. 돌솥에다가. 이거 뭐 뚝배기다도 되고 집에 무쇠냄비. 뭐 그다음에 뭐 전기밥솥 다 있죠.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돌솥밥에 한번 해볼게요. 전복 제가 요거 25미예요. 1kg에 25마리짜리인데요. 이거 17,800원 주고 샀어요. 25마리. 그러니까 전복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키로에 25마리짜리 전복을 이렇게 4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4마리면 혼자서 드시기 충분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쌀은 불린 쌀 한 컵을 준비했어요. 종이컵을 가득 담으면 그게 한 컵이에요. 계량컵으로 해도 한 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컵 준비했어요. 딱 한 40분 정도 불려가지고 물기를 쫙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전복밥이 되는 겁니다. 우선 쌀을 밑에 넣어줄게요. 근데 이런 솥밥은 사실 이제 물량, 이렇게 물 계량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이 너무 많으면 질고, 너무 물이 적으면 좀 밥이 너무 되니까 물량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은 보통 1:1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자, 1:1이 어느 정도냐면, 자, 보세요. 이 정도면 1:1이에요. 1:1. 그러니까 한 컵이면 물도 한 컵. 딱 이 정도면 딱 1:1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복 한번 손질해 볼게요. 전복은 여기 저기 이렇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저로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두껍죠? 여기 얇죠? 얇은 부분. 얇은 부분 이쪽에다가 폐각 밑에다가 넣고 수저를 밀어 넣고 따면 이렇게 따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개우입니다. 다 아시죠? 개우. 전복 내장. 전복은 요 개우를 먹어야 전복 한 마리를 다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개우를 이렇게 따주세요. 그래서 요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담으세요. 후라이팬에다가. 개우. 그 다음에 여기 이빨 있죠? 여기 이빨. 여기. 이렇게 똑 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이렇게 따주시면 이빨이 이렇게 제거돼요. 자, 이제 내장은 이렇게 손질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 뭐 이건 뭐 칼질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살짝 이렇게 칼질하면 더 이쁘겠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를 좀 잘게 드실 거면 이렇게 어슷하게 칼질을 이렇게 전복을 썰으세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볶아줄 거예요. 전복을 이제 이렇게 참기름에 볶지 않으면 전복에서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복을 한번 참기름에다가 살짝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전복 내장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 전복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를 이 참기름으로 다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 큰술에 참기름을 두르시고 많이 두르지 마세요. 반 큰술이면 됩니다. 반 큰술. 자, 이렇게 전복을 바짝 볶을 필요 없이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볶아주면, 자, 이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볶으면 이제 참기름이 타는 수가 있으니까 살짝만.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밥 위에 넣을게요. 됐죠. 자, 이제 불을 켜시고 뚜껑은 지금 닫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불을 켜시고 이제 끓을 때까지 센 불로 올려주세요. 네. 아주 하수네. 밥은 뚜껑을 열어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뚝배기 밥은 밥 열어놓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밥이 지금 더 이렇게 닫아놓으면 밥 물이 줄줄 다 흘러. 지저분해져. 근데 서 있지 않나? 안 설리고. 기술하고. 나 그래서
어디서 지금 약을 팔아? 자, 이제 전복밥이 되는 동안 간단하게 달래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밥을 먹으려면 양념장이 많이 써야 돼가지고 간장 3큰술에 진간장 3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깨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그 다음에 물엿 2큰술, 식용유하고 참기름을 살짝 섞으셔도 되고 식용유를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 1큰술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에 달래는 반줌, 그 다음에 쪽파는 한 4줄기 정도 송송 썰어가지고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념 다 넣고 섞어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좀 싱겁게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물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싱겁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이건 짭짤해야지 밥하고 비벼 먹어야 이게 딱 좋죠. 근데 너무 싱거우면 간장을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밥이 질축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큰술. 야, 양념장은 완성입니다. 자, 지금 이게 밥이 이제 물이 끓고 있죠. 이럴 때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뚜껑 덮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뚜껑을 덮어놨으면 물이 다 넘쳐요. 여기 다 지저분해지게 되는 거죠. 봤냐? 봤냐? 우리 전문가의 손길이 같지가 않아. 야, 지금 저 지금 덮었는데도 약간 지금 이제 넘치려고 한다고. 여기. 실수했다는 게 인정할 수 아니 뭘 실수를 해. 이게 원래 정답이야 원래. 자, 이럴 때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없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이 없죠. 예? 없죠. 이럴 때 불을 약하게 줄이는 거예요.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12분간 딱 뜸 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을 딱 눌러보면 진짜 밥이 쑥 들어가요. 손을 살짝 눌러보면. 그러면 뜸이 기가 막히게 들은 거예요. 지금부터 12분만 기다리세요. 자,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12분. 자, 이제 밥이 잘 됐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기가 막혀. 옆에 누룽지가 싹 눌었어요. 자,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딱 눌러보려면 여기 살짝 이렇게 쑥 이렇게 눌러보면 밥이 쑥 들어가요. 어우, 이거 되게 맛있겠다. 밥이 너무 잘 됐어. 밥 너무. 아까 그 아부장이 이거 안 됐다 그랬죠, 밥. 와서 먹어보라니까. 진짜. 먹고 또 쓰러지지 말고. 중요한 게 아부장. 불 안 끈 것 같았어. 껐어, 껐어. 자. 내가 이제 냉철하게 질문 먼저. 어, 그래. 방금 전에 12분은 다 불을 켜놓고 뜸을 들여? 불 약하게. 원래 그래요? 어, 그럼. 그래야 여기에 노랗게 누룽지가 생겨. 전문가 저기 계시는데. 아, 진짜? 이게. 기계에서 보면 불 꺼지지 않나, 나중에? 나 하루에 영양도수밥 하루에 800개씩 했던 사람이야. 그냥 재래로. 그냥. 와. 나 옛날에 신창면 오게 있을 때 하루에 그냥 영양도수밥 다 그냥 손으로. 라떼는? 라떼는 아니고. 누룽... 라떼 냄새 나는데? 하, 물 때를. 누룽지 봐봐. 아, 누룽지는 나중에 물 버먹어. 와, 봐봐. 누룽지 봐. 아, 비주얼. 비주얼을 봐, 비주얼. 와, 이거. 이거 비주얼 죽이잖아, 이거. 이거 봐봐. TV에서 방송하는 분이랑 역시 유튜브생이랑은 이게, 아,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야,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네, 이거 진짜.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누룽지는 물 벗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비벼, 우선. 아, 비벼라. 전복. 혼자 먹으려고 그거를. 어우, 내가 줄게. 아, 손님이니까 내가 준다. 야, 전복 통째로. 그러다가 나는 장을 조금 좀 짭짤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싱거우면 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질어지니까. 밥이 질어지니까 장을 조금 간간하게. 그래서 딱 여기다 올려서. 여기다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쪽파. 내가 아, 저 했던 거네. 했었어? 내 거 벤치마킹 제대로 아니, 하셨네. 저번 내가 알려달라 그러더니 그거 했네. 그거를. 아, 언제? 2년 저, 전에? 어, 저번 나한테 그 레시피 알려달라 그러더니 거기다 영상 올렸어? 아, 이걸 또 이렇게 카피를 하시네. 어, 참. 이게 맛이 없으면 이상하지. 어때? 아, 진짜.
진짜 맛있냐? 조금만 맛있습니다. 야, 던지지 마라. 기스 난다. 남의 스튜디오를 부실라 그러냐. 여기다 버터 하나 넣으면 더 맛있겠다. 좋은 거 같아. 아, 여기 버터. 여기 버터 넣어야 돼. 밥 이렇게 하는 거 몰랐지? 아니, 처음엔 뚜껑 안 넣는다고 막 뭐라고 하더만. 누가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냐고. 요새 기계로 해요. 진짜 맛있다. 어제 저녁 좀 굶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다음 요리가 또 기대가 되네. 다음 요리요? 아, 내가 어저께 담아놓은 장아찌 한번 먹을래? 여기다가? 아이. 이거 장아찌 여기다 딱 하나씩 딱 올려서 먹으면 이 장아찌 국물 가지고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 야, 내가 장아찌 하나 올려줄게. 이거 어저께 담은 건데 양념 쏙 뺐어. 이 장아찌 국물 가지고 돌솥밥 비벼 드세요. 어때? 인정? 웬만하면은 그냥 맛없다 그러고 이건 대충 적당히 이렇게 넣다 갈라 그러는데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다. 그지? 진짜 장아찌 하고 드세요. 장아찌 하고. 달래장 레시피는 아부장 거 찾아가지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내가 레시피 알려준 거예요. 그 레시피 알려준 거야. 그거 영상에 올렸냐 그래? 에이.